씨, 공기. 숙소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댕댕이.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 물개야. 아, 왜 너무 귀엽다. 미치겠다. 오늘 우리밖에 없대. 오, 진짜 대박이야. 손님이 없어요. 아~ 시즌 빼고는 딱히 안에 공동으로 쓸 수 있어요. 공용으로. 그래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뭐 한 층밖에 없어서. 와, 민아. 안 잡아봐. 우리 방 이름이 강아지 풀이야. 어, 봤어. 이렇게 불 한번 켜볼까? 응? 불 켜질 텐데? 불이 어딨지? 그니까. 아, 그거 있나? 어, 씨, 깜짝이야. 오, 나 불 안 켜지는 줄 알고 조금 시끄러웠어. 불도 갬성쩍어. 아, 좋다. 아, 너무 따뜻해. 미쳤다. 너 거의 여기 하나가 됐는데? 아, 지금 너무 행복해. 어, 후추! 후추 들어와? 쟤 들어, 같이 들어, 너무. 후추야! 아이고, 이뻐. 아이고. 아짜. 저러고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살아나실 수 없는 게 심해.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한 손님이래. 어? 양념 싸준다 그랬는데 안 싸주셨어. 아, 히미미미. 아, 원래 후라이드에 양념 찍어 먹는 거 좋아하는구나. 저는 맥주에 빨대를 꽂아 먹어요. 저 집은 어디야? 응? 집? 집? 너 집 어디니? 이름이 뭐라고? 후추. 후추야. 후추. 응. 그건 어쩌대? 얘 내 말 알아듣나 봐. 콩. 쟤 민희 누나한테 전도 잘래? 나? 오, 민희 계속 너 혹시 남자야? 몰라. 자식. 민희는 고양이 바지. 난 둘 다 좋아하는데. 강아지는 산책도 다 줘야 되고. 맞아. 근데 내가 바쁜데 그거를 맞아. 해줄 자신이 없어서 강아지도 미안해가지고. 우리 집 애들은 다 개냥이인데도 불구하고 나 오면 되게 귀찮아하거든. 아, 이 인간 또 왔다. 밥이라도 내가 주면 이제 밥 시간을 기다릴 텐데. 나 자동급식기잖아. 그러니까 배고프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자동급식기 앞에 가서 냥냥 펀치를 막 때리거든. 되게 좋아한다. 또 드시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아, 개멀리다. 아침에 수탉이 엄청 오는 거야. 고요한 그 세상에 꼭 끼워! 막 이 소리밖에 안 들려. 대박! 내가 아까 수탉 얘기하니까. 근데 수탉이 좀 에러난 것 같은데? 레콜린 것 같아. 저기 정자 예쁘다. 저기서 내일 아침에 올까? 좋아. 우리 아침에 해결됐어. 들어갈래? 어, 들어가자. 강아지 진짜 웃긴 게 공 가지고 놀잖아. 공을 일부러 펜스 바깥에다가 흘려. 그러고 저렇게 운다? 그래서 내가 몇 번 주워주다가 제가 일부러 흘리는 거 내가 두 번 보고 그때부터 안 하고 있어. 다 올려서 가야지. 와, 싹 가네.
와. 와, 커피 쏟아질 뻔했다. 너 먹으면 안 돼, 너 먹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너 말 잘 듣는구나. 앞에 눈도 있고. 진짜 예쁘다. 예쁜 건 아닌데. 아이고. 민규, 이거 봐. 후추 내 위에 앉았어. 나 후추랑 사진 찍어줘. 아, 너한테 간다. 민경? 응, 민경이래. 나 얘 민경이라고 불렀어. 이거 별로 안 고프지? 응. 밥은 별로 안 먹고 싶지? 응. 그러면 응. 내가 가보고 싶었던 게 두 개가 있는데 응. 푸딩집이랑 디저트집. 그래서 푸딩 한 개, 젤라또 한 개 사서 나눠 먹을까? 응. 이제 고란 집이야. 빠이빠이. 안녕. 3개월에 걸릴 것 같은데. 그 쌀포대를 더 해야지 우리가 진화할 수 있는 거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트랙터다. 여긴 제대로 열려있는 게 한 개도 없어.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닫혀있어서 들어가보도록 할게. 민경아, 워킹 한 번만 해줘. 워킹? 어. 나 모델 워킹 보고 싶어. 오! 오호! 와우! 와우! 아이고, 어지러워. 어지러워? 나 워킹 가르쳐줘. 그래, 지금? 어. 그래. 어떻게 해? 내가 빅토리아 스키리 모델이다 라고 걸으면 돼. 우와, 섹시하다. 아니, 그냥 그렇게 가르쳐주면 어떡해. 어? 어? 오픈 준비죠? 오늘부터 오픈을 준비하시는 건가? 그게? 매주 수요일 휴무야. 우리 여기 두 번째 지금 거절당한 거 맞지? 혹시 여기서 쉬는 거 아닐까? 모델 워킹을 했지만 이렇게 가야 한다? 가르쳐줘 진짜. 가르쳐줘. 응. 간단하게만. 진짜 간단하게. 앞으로 이렇게 끌려간다는 느낌. 그리고 약간 복부를 최대한 넓게 쓰고, 그리고 팔도 멋있게 흔들어주고. 유차 사이도 멋있게 흔들어줘야 돼? 해봐야 돼. 더 끌려간다는 느낌으로. 발렌시아가 모델이 됐다. 발렌시아가 모델이다. 거기서 뒤꿈치 들고 걸어봐. 실 신었다는 생각으로. 어, 지금 갓 태어난 기린인 줄. 나 잠옷 샀어, 안에서. 왜? 아니, 너무 예뻐서. 잠옷 샀어. 잠옷. 나 잠옷을 샀어. 이거 하나에 2만 원밖에 안 해. 내 친구가 우연히 들은 홍천 소개소인데 이영자 맞죠? 시야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내비게이션을 어? 나 이거 인스타에 봤어. 어, 해볼까? 해볼까? 이거 20대겠지? 아니야, 나 30대. 오! 오, 됐다. 아,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어, 됐다. 어,
내 뱃살이 한번 접힐 뻔했어. 너 해봐, 너. 너 20대 바로 될 것 같은데? 오, 뭐야, 너 너무 쉽게 됐네? 닭갈비가 너무 맛있어서 떠오르네. 귀엽다. 아, 귀여워. 야, 안 달고 진짜 맛있어. 우와. 진짜 고기 같은데? 이거 너무 맛있는데? 와, 엄청 쫀득해. 저희가 아까 여기 와서 여기서 진짜 유명하다는 닭갈비를 먹었는데 그 영상이 날라갔어요. 진짜 슬펐다. 너무 슬펐어.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사진 찍었나? 사진 얘기인데. 사진? 어. 어떤 사진? 그 닭갈비 사진. 그래서 이거였어, 이거. 그래, 이거. 이 그래. 노래 찍어줘. 그래. 근데 이것보다 더 맛있게 생겼다. 이거를 먹었는데 괜찮아? 어. 이거를 먹었는데 엄청 맛있었어요. 밑에 불도 있어. 그러니까. 저희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2박 3일 동안 운전해주신 민경씨. 운전할 때도 멋있어요. 칭찬에 굉장히 약한 편. 다음에 또 가요. 저 사진도 찍어주고 막 영상도 찍어주고 운전도 해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계획 잘 짜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짝 자본주의의 말투가 느껴졌어요. 싫었나요? 지금 파워T랑, 아니 파워T래. 파워P랑 파워J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면 안녕. 민바. 민바. 경바.